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현장의 대표 권흥석입니다. 저희 극단은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3명의 예술 인력을 만났고 그 덕분에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영기 씨는 기획자이자 프로그래머로서 진주시민미디어센터를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신경계 질환을 진단받은 후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저흰 연극 공연 플랫폼 테디를 구축하던 중이었고 김영기 씨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씨는 플랫폼의 디자인과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테디는 시장에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김영기 씨는 체력 회복은 물론 자존감도 회복했습니다. 백이류 씨는 공연 사진 촬영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상황이었지만 지원 사업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백이류 씨는 극단 공연과 각 공간의 홍보용 사진을 촬영해 아카이빙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그는 공연 사진 촬영가로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서예온 씨는 조명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예술중심 현장에 관리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서예원 씨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예술중심 현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예원 씨도 조명 보조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3명의 예술 인력분들은 저희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하며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